안녕하세요, 파랑입니다. 제가 호접란을 수태를 털지 않고 유리병에 넣어서 지금 10개월째 기르고 있어요. 이 방법이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. 또 만드는 법도 설명해 드릴게요. 이 호접란은 호랑나비라는 호접란인데 지금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와서 막 피었습니다. 또 안에 뿌리를 보면은 작은 유리잔 위에서 걸쳐 놓고서 길렀는데 호접란이 꽃을 필 때는 약간 뿌리 끝에 생장점을 닫아요. 그리고 또 저도 약간 건조하게 기릅니다. 꽃대가 있을 때 너무 습하면은 꽃대가 물러요. 이렇게 기르니까 봄하고 가을은 뿌리 성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여름하고 겨울은 뿌리 성장이 좀 멈춥니다. 그래도 10개월 동안 잘 자라줬어요. 꽃도 잘 피고 저는 이렇게 좀 특이한 무늬의 호접란을 모으는 게 제 취미입니다. 잎도 볼까요? 잎도 중간에 하나가 말라서 떨어지고 나머지 잎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뒤에 있는 걸 볼까요? 이렇게 알에다가 물을 담가 두셔도 돼요. 만드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. 큰 병에 작은 병을 넣고 호접란 비닐포트를 벗겨주시면 됩니다. 숯대 아랫부분에 마른 뿌리하고 밑을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. 이제 물 한 컵 정도를 밑에다가 부을 겁니다. 아까 부은 물은 밑에서 습도 유지를 해주고 위에서 지금 뿌려주는 물은 숯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. 우리가 물주기라고 하죠. 일주일에 반컵 정도 줍니다. 또 여러분 집이 너무 건조하시면 스프레이로 겉에다가 좀 뿌려주시면 돼요. 그럼 뿌리의 상태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10개월 정도 길렀고요. 꽃대가 나와서 지금 꽃 4송이가 폈는데 꽃대를 기르는 데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옆에 있는 호접란도 10개월 이상 기른 거예요. 꽃은 엘레강스고 제가 한번 뿌리를 볼게요. 이것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뿌리가 짧아서 물을 담아놨는데 옆에 있는 거 보세요. 이렇게 담아놨었는데 뿌리가 아래까지 다 자라서 지금은 물을 담가 놓지 않습니다. 저는 어떤 뿌리도 하루 이상은 물에 절대 담가 두지 않아요. 뿌리는 계속 자라가지고 지금 밑에까지 다 내려왔고 수태를 감싸면서 뿌리가 쭉쭉 내려와서 자랐습니다. 이렇게 뿌리를 노출시켜서 기르면은 뿌리에 생장하는 걸 정확히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잘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자연적으로 한두 개 뿌리는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는데 그때는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10개월을 길렀는데 수태는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합니다. 썩거나 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이 호접란도 여기에서 꽃대를 올렸습니다. 기른 지는 4개월 정도 됐어요. 제가 이렇게 3개를 기르는데 3개 다 꽃대가 나왔습니다. 꽃 봉우리가 5개인데 아주 싱싱합니다. 한 2주 정도 후면 다 필 것 같아요. 이렇게 집에서 꽃을 피우면은
꽃집에서보다 더 싱싱하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호접란을 유리병에 수태로 10개월 동안 길러보았습니다. 이 방법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호접란은 수태에 많이 심어져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파랑이었어요.